제가 채용할 그 상황은 됐거든요. 그랬는데 모른 거예요. 내가 이게 힘이 든 건지,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,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.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죠. 그래서 아까 그런 느낌도 또 들었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제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 중에 본 게 뭐가 있냐면, 저는 강연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제 의식의 무연 중에 나는 강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, 제가. 그리고 강연도 제가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,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,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한다.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괜히 내가 그걸 못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남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었거든요.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, 속으로. 그리고는 이 좋은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10년 동안 사랑받은,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가 앗어간 게 참 많은데요, 저 개인에게는. 왜냐하면 이제 강사니까 이제 강연이 한 90%가 없어져 버렸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히 제주도에서 이제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주변에 얘기했더니 해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. 해녀. 그래서 갑자기 해녀를 배우고 싶더라고요. 물질. 물질을.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질을 좀 배웠어요. 물질은 보통 뭐 3m에서 뭐 5m, 7m에서 10m, 그 다음에 15m 이렇게 해서 상군, 중군, 하군으로 나뉘어요. 근데 저는 1m에서 3m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똥군이라고 해요. 미역다는. 아니요, 그냥 똥. 똥군. 똥군. 네. 똥군. 똥군. 똥멍청이 할 때 똥. 아시죠? 그래서. 저는 깊은 데 못 들어가죠. 왜냐면 귀가 너무 아프니까. 무섭고. 네, 무섭고. 근데 씨알 굵은 건 어디에 있어요? 깊은 곳에. 깊은 곳에 있어요. 그래서 선배 해녀가 자기의 해녀 물질을 수십 년 마감하고 자기의 그 도구 있잖아요. 그걸 후배한테 주면서 딱 한마디만 해요. 네 숨만큼만 허라이, 이렇게 말해요. 제주도 사투리로. 왜냐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씨알 굵은 거를 따려면 네. 숨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. 네. 근데 숨을 참으려면 숨을 쉴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숨의 역설이에요. 근데 문제는 참을 줄만 알고 숨을 쉴 줄을 모르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. 자기가 언제 숨을 쉬는지도, 어떻게 할 때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숨을 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냥 오로지 숨을 참을 줄만 아는 거예요. 여러분은 언제 숨을 쉬시는지, 어디에서 숨을 쉬시는지, 누구하고 있을 때 숨을 쉬는지, 우리가 그것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알아내면 좋겠어요.